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나 평소 운전 태도 등을 보험료 할인과 연계시키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초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 할인 특약을 개발해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 초부터 계약에 적용할 예정으로 3개월간 15만 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는 SK텔레콤과 협업해 운전 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UBI 자동차 보험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SKT의 모바일 내비게이션인 T-Bab을 이용해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는지를 측정해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흥국화재와 메리츠화재 역시 KT와 협약을 맺고 UBI 자동차 보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화재와 다르게 내비게이션이 아닌 별도의 정보 수집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 운전 습관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